에다가 지퍼를 잠그고 좀만 있다가 아니 아 어떡해? 와 미치겠다 진짜 오늘 와. 안녕하세요, 김근입니다. 저희 구독자 한 분께서 갑자기 뭐 자기를 꼭 촬영해달래.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 뭐 파충류도 키우고 비바리움도 만들고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너무 우리 채널에 나오고 싶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가지고 도대체 어떤 분인지 되게 궁금한데 재밌는 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Let's get it. 아, 네, 안녕하세요. 빌라네요, 나는. 샵 사육방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집이라고요? 네. 당당하게 촬영하라고 하는 게 되게 쑥스러워하시네. 이따 빨리 들어가 보시죠. 생물은 어디 있어요 지금? 오, 여기가 지금 생물 있는 곳이에요? 네. 지금 잠시만 옆에 좀 나와 보실래요? 아, 제가 지금 좀 많이 당황스러운데 설마 이게 진짜 다예요 이게? 또 여자 혼자 사시는 분 집이라서 이게 카메라 못 돌리겠어. 오 더러워. 죄송합니다. 아, 농담이에요. 깨끗해요. 깨끗하긴 한데 카메라를 여기서 움직이지를 못하겠어요. 진정하고 숨 좀 고르시고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사는 27살 대학생 겸 사업가입니다. 아, 사업가라고? 네. 어떤 사업 하세요? 빌라 임대업이랑. 어? 와, 27살에 빌라 임대업을 하고 있다고요? 와, 진짜 능력자네. 왜 오라고 한지 대충 이해는 할 것 같은데. 아, 생물 이거 보여주려고? 네. 근데 생물 말고 뭐 보여주고 싶다고 한 거 있었잖아요. 제가. 아, 이거? 네, 만든 미니 테라리움. 아, 이거 자기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건데, 이거 만드는 법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끝이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생각 볼게요. 네. 아니 보여줘. 애들이 너무 많아요. 얘는 영원이라고 하는 릴리 아니에요. 아 놀릴리야? 네. 오, 아, 맞네. 놀릴리 치고 이 정도면 커버리지 진짜 좋네요. 이거 왜 이쁜지 알고 계세요? 머리가 커고 꼬리도 커요. 알도 크고 그래서 이쁘네. 하얀 애. 미치겠다. 나 여기 왜 온 거지 진짜. 진짜 길어요 얘. 아, 예, 알겠습니다. 머리 엄청 굵. 막이네요. 얘도 뭐 설마 꼬리가 길다고 하면 저 뚜껑 닫고 바로 갈 거예요 진짜. 아오, 얘도 꼬리가 길긴 한데. 아, 하지 말라니까 그런 거. 뚱뚱해서 이쁘네. 뚱뚱하고 꼬리가 길어서 이쁘다. 네, 얘는 끝이에요. 네. 진짜 촬영을 끝내고 싶네. 어쩌다가 파충류 좋아하시게 됐어요? 제가 원래 네. 그 동물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강아지 임시보호를 되게. 아, 근데 걔네를 계속 돌보는데 제가 계속 맡아서 키울 형편이. 또 동물은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파충류를 한 유튜브를 1년 봤어요. 김군진 채널 보다가 하필 봐도 딴 채널에. 감사합니다. 크레를 작년 12월 달. 어, 얼마 안 됐네 키운지는? 네. 몇 달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 거꾸로 가고 있네 보니까. 아, 릴리 화이트가 아닌 친구들이 많구나. 또 커버리지 되게 좋다. 이쁘죠? 얘 머리 엄청 올라와 있어요. 와, 머리란 단어는 알긴 아는구나. 근데 그 꼬리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얘는 화이트 크라운 없는 거죠? 지금 그것도 모르고 입에 한 거예요 지금? 아, 이뻐서 내려왔다. 아, 알겠습니다. 아, 이쁘죠? 얘도 제가 너무 아끼는. 크레는 진짜 퀄리티가 다 하나같이 좋은 친구들. 아~ 네. 아, 왜 이렇게 신나 있는 거야? 좋아가지고. 뭐 조증 같은 거 있어요? 촬영하는데 종이 싸워 죽겠네 진짜. 알겠습니다. 일단 크레는 요 정도면 된 것 같고. 아, 이렇게 많은데 왜 다 안 찍으세요? 우리 크레 몇백 마리 있는 데가도 한 4마리는 나오고 그래요. 테라리움인데 이걸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게 재밌고 잘 만드는데 확실합니까? 네. 일단 자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이 정도면 상품으로 제작해서 팔아도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제품 출시 예정인. 진짜 상품으로 팔고 있었구나. 근데 이거는 파충류 관련된 그런 게 전혀 아니라 인테리어나 관상용이어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 보여드리고 진짜 사심 없이 만들어 보시라고. 이제 10개 정도 뿌리려고. 뿌린다고? 나누려고 합니다.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저 다 찍은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건 선생님이잖아 지금. 네. 이제부터 선생님 모드. 맞아요. 이게 이제 준비물인데 이거는 개발한 붙이는 흙이거든. 붙이는 흙인데 네네. 이거랑 같이 이거는 테라리움 믹스. 여기 풀떼기 있고 비단이끼 배수층 만들 때 쓰는 거. 맞아요. 이것도 블랙 마사토라고 수층 만드는 거. 돌멩이랑 화산석. 이거는 코르크. 블랙 마사토를 원하는 만큼 깔아주면 이렇게 양 같은 거 별로 안 중요하고 그냥 번호가? 나한테 물어본 거야.
비바리움 믹스를 위에다가 과습하지 않게 통기성이 잘 돼요. 아까 전에 비바리움 믹스라고 하셨는데 네. 제작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맞아요. 굳이 뭐 이 제품 아니더라도 근데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갖고 배율로 해가지고 작업을 해도 되겠네요, 그죠? 맞아요. 근데 맞죠? 이거 쓰세요. 나는 광고밖에 안 쓰잖아. 다른 걸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른 걸로 쓰셔도 되고. 이거 생명토거든요. 아, 생명토? 물 끓는 소리가 들리나요? 네네네. 지금 빨리. 아, 이제 꺼야 돼. 자, 빨리 면이랑 스프 넣으세요, 빨리. 거기다 바로 보여. 네. 아, 거기다 붓는다고? 네. 이극이 젖을 정도? 아, 요거는 뜨거운 물 안 넣고 그냥 물 넣어도 되거든요. 뭐야? 생각해보니까 여기다 넣어요. 오늘 안에 다 만들 수 있긴 한 거죠? 네. 왜 잠시 고민하셨어요, 방금? 만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네. 부재료인데, 이게 점성을 띄거든요? 먹을 수 있는 식약청 허가받은 거예요. 먹어도 된다고? 안 먹는 게 낫더라? 야, 이거 진짜 미치겠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만들고 계신 게 이제 붙이는 흙을 만들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에다가 네네. 지퍼를 잠그고, 와, 미치겠다, 진짜, 오늘. 와. 네, 덕분에 지금 잘 때 개판 다 됐고요. 네. 이게 붙이는 흙이 굳이 이쪽 제품 아니더라도 만들면 된다는 거죠? 네, 만들어도 되는데, 이거는 영양분이 훨씬 좋고, 겁나 잘 붙어요. 구독자분들이 이제 실제로 네. 받는 건 10분밖에 못 받으니까, 이 제품 말고 다른 거 쓰려고 하면 어떤 거 써야 돼요? 시중에서 파는 붙이는 흙. 아, 그런 그거. 게 나와요, 요즘에? 네, 네. 원래 좀 치우고 좀 칠게요. 이제 붙이는 흙 반죽을 다 끝내고 그럼 여기는 이제 배수층이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맞아요. 카메라 방금 켜서 그렇지 5분동안 계속 쫑긋닦거렸거든요. 마신 거예요 지금? 동굴 만들고 있어요. 일단은 화산석을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붙이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네. 네. 하세요. 점토 붙이듯이 붙이시고 계시네요 네. 지금. 일단은 뭐 혼자서 신나가지고 덕지덕지 붙이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보시면 놀랄걸요, 너무 재밌어. 아, 지금도 충분히 놀라워요, 씨. 뭐 차름놀이 거의 다 끝난 것 같고요, 이제. 두 면 다 채우셨고. 네, 여기 팁 같은 게 네.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가지고 네. 이런 데 붙이면 입체감이 엄청 살거든요. 네, 살짝 조금씩 디테일 주면은 나중에 진짜 이쁘게 나와요. 비단이끼를 붙일게요. 이것도 팁이 이끼를 사면은 밑에 이런 잔챙이 흙이 있어요. 아, 흙이 이거를 있으면 살짝 떼어내고 뿌리만 빼고 이제 다 걷어내고 네. 붙이면은 숙제가 훨씬 잘 돼요.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무조건 니은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끼 저렇게 동굴 위에 붙여주고 아, 저렇게 위에 또 매달아 주시고 충전충 하는데 진짜 그림이 조금씩 나오네요 진짜.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한번 보면. 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저는 재미없죠. 아니, 아니, 아니. 아닙니다. 아, 재밌다. 와. 아, 왜 재밌다면서? 아, 재밌어서, 재밌어서. 자기가 생각해도 도저히 정리가 안 되시, 여기 지금.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아니, 지가 찍자 해놓고 지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고. 아니, 내가 더 스트레스 받거든? 아니,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제주 애기모라. 얘가 녹줄고사리고 여기는 뿌리예요. 거미발인데 이것만 잘 심어도 적재가 잘 되고 이건 미니마. 미니마 여기 뿌리가 다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쁘거든요. 이건 운신아타. 아 운신아타는 저도 많이 들어봤다. 진짜요? 모르실 줄 알았는데. 우리 채널 봤다면서 운신아타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 우리 완전 개무시하는데 어제도 비바리움 이야기하다 개무시 받았는데 진짜. 뭔가 뚝딱뚝딱 하니까 조금씩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긴 했어요. 아. 와 진짜 동성 1도 없이 와요 진짜.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오 일단 어떻게 완성을 했어요 지금. 아니 생각보다는 이쁜데 그래도. 이거 촬영하다가 중간에 이제 시트콤으로 편집해서 끝낼까 지금 고민하고 있었거든. 아 진짜 이뻐. 괜찮아 잘 나온 것 같아. 만드신 거 고생하셨고요. 네. 근데 이거 10분이나 괜찮아요, 진짜? 네. 진짜 괜찮아요? 전 찐팬이니까 찐팬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이벤트는 그냥 댓글, 이벤트 참여라고 달아주시면 제가 10분 추첨해서 혜빈님? 네, 혜빈님께 전달해 드릴 테니까 참여 되는 거 맞죠? 네. 진짜 이래나 저래나 촬영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촬영 통해서 간단하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작업대 상황이 딱 이 상황입니다, 지금. 와, 씨, 진짜. 진짜 지린다, 지려. 와, 너무 해맑은 거 아니야? 쉬울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요. 아, 너무 신나요. 아, 긍정적이라서 참 좋네요.